네, 광주메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메일TV가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을 만나서 정책과 비전, 현안 등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김영록 민주당 전라남도지사 후보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 후보님, 공식 선거운동 첫날, 그러니까 5월 19일 날 목포에서 이제 행복 캠프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셨는데 왜 행복 캠프죠? 네, 우리 도민들이 행복을 다 원하시고 저희도 우리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힘껏 노력하겠다. 또 우리 전남 대두역, 전남 행복시대, 전남 성공시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행복 캠프라고 했습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우리 전남 행복 캠프, 김영록 행복 캠프에 대해서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김 후보님은 민주당 전라남도지사 후보이신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지사 후보가 경선 없이 결정된 것은 거의 이례적이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좀 책임감, 소회가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예, 우선 그렇게 이제 경선 없이 갈 수 있도록 우리 도민들이 전폭적인 성원과 지지를 보내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가능했다 생각하고 정말 우리 도민들께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희 전라남도가 지난해 정부 합동평가에서 목표 달성률이 95.4%로 전국 1위를 달성했어요. 그만큼 열심히 일해왔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또 매월 조사되는 주민생활 만족도 조사에서 전라남도가 30개월 가까이 1위,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에서도 압도적인 1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돼서 당에서도 좋은 평가를 한 것 같고요. 또 실제 경선 후보자로 나선 분이 없어서 제가 도민들의 선택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경선이 없이 됐다고 해서 한치도 제가 소홀히 할 수 없다. 더 열심히 뛰겠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득표율에 있어서는 뭐 전국 최고 득표율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많은 도민들이 방금 네, 말씀하신 대로 전국 최고 득표율을 달성을 해라. 그리고 호남을 대표하는 좀 전국적인 인물로 커봐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열심히 뛰면서 도민들께서 주는 대로 받겠습니다마는 마음속으로는 압도적인 지지를 좀 해줬으면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권자, 그러니까 전라남 도민 입장에서 전라남 도지사는 왜 김영록 후보여야 합니까? 어느 분들인지 다 열심히 하죠. 그렇지만은 저 김영록은 일을 하면은 성과를 냈습니다. 제가 도지사 하기 전에 국회의원 시절에도 일을 하면은 성과를 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일 처리의 맥을 알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도지사 후보가 저 김영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앙부처도 근무했죠. 전라남도 도청, 또 강진안도 군수도 했죠. 국회의원도 했고 농림식품부 장관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정부가 움직이고 지방이 움직이고 국회가 움직인지 그 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김영록 같은 여러 가지 경험을 갖춘 후보는 좀 드물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감히 도민들의 압도적인 선택을 받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방금 김 후보님 말씀대로 재선 국회의원의 장관도 하셨고 또 도지사도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실망하는 도민도 의외로 없지 않아 있거든요. 여론도 예년만큼 좀 다르고 이에 대한 견해, 이에 대한 민주당 당원으로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우리 민주당도 열심히 나름대로 해왔죠.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 전라남도가 어렵고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지방이 전체적으로 어려워요.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지금 세계적인 경제 모범 국가를 발전하고는 있고 선진 국가라고 하지만은 수도권 위주로 발전이 많이 되면서 지방이 낙후됐기 때문에 그런 지방 소외 현상 때문에 민주당 당신들 너희들은 뭐 했느냐. 마찬가지 또 경북 가면은 그쪽에서도 예, 국힘당은 뭐 했느냐 하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주당의 책임도 크지만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 균형 발전이 돼야 된다. 그렇지만 저 김영록은 그럼에도 절대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무한 책임을 지는 마음으로 우리 도민들의 그런 질책을 개머니 받아들이면서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방자치, 특히 이제 광역단체의 지방자치에서는 중앙정부와 교류나 이런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출범을 했는데 과거에 민주당 정권에서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습니까? 예, 정부는 이제 대통령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인 것 같지만은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만기 철람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통령 한 분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내각, 수석 이런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첫 출발 당시에 이런 면에서 광주전남 출신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굉장히 걱정되는 면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때 국회의원을 하면서 호남 소외를 뻔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때는 호남에 힘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무시하고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가 됐는데 다시 그런 호남 소외를 겪지 않으려면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오히려 호남이 표를 분산하기보다는 확실하게 다시 뭉쳐서 견제와 균형,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막는 그런 힘을 우리 호남에서 다시 단합된 힘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러려면 도지사를 압도적으로 밀어주고 그 힘을 갖고 중앙에 가서 국회에 가서 일을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해야지 민주당 너희들 안 되겠어. 이렇게 해가지고는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 맞설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힘을 많이 모아주시면은 저희들 과거 이명박 박근혜 때처럼 그렇게 소외되지 않는 우리 호남의 몫을 찾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당당히 요구하고 안 되면은 투쟁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 후보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호남 정치를 좀 강조를 하시는데요. 먼저 호남 정치가 김 후보님 생각하기에는 호남 정치가 어떤 것인지 좀 먼저 궁금합니다. 어떻게 우리 호남 정신은 불의에 맞서서 항상 목숨을 걸고 싸워온 양무 호남 심우 국가 정신이 있고 모두가 함께 잘 살자 하는 대동세상 그런 따뜻한 공동체 정신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나타난 게 이제 광주 5.18 민주화 운동도 결국은 그런 호남 정신의 밑바탕이 된 건데 우리가 이제 광주 5.18 정신이라고 하지만 5.18 정신과 호남 정신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호남 정신으로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 한국 민주주의를 이끌어왔던 호남 정치가 다시 중심이 돼서 이제 대동세상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국민 대통합의 시대를 열어가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남 청년들이 앞으로 더 커서 그런 대동세상 호남 정치가 중심이 되는 대한민국 정치 대통합의 정치로 가야 된다 이렇게 감히 생각을 합니다. 이제 호남 정치의 이제 실질적인 선두주자시고 그 중심이신데 이번 전라남도지사 만약에 재선이 되신다면 뭐 더 큰 꿈을 뭐 꿀 수도 있고 그러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많은 도민들께서 도지사를 넘어서 더 큰 꿈을 꿔봐라 하는 말씀을 하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 꿈은 제 소박한 꿈은 우리 전라남도가 정말 잘 되는 거, 우리 호남이 잘 돼서 호남 정치가 대한민국을 끌고 가는 중심이 되는 대동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세상, 그게 제 꿈입니다. 우리 저 김 후보님 이제 만약에 이번에 도민들의 지지로 이제 재선 전라남도지사에 당선이 되시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싶은 대표적인 공약 한두 가지만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젊은이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전남 광주 공동으로 첨단 반도체 공장, 광주만도 안 되고 전남만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첨단 반도체 공장을 우리 광주 전남 광주에 유치를 해서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좀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선이 되고 나면은 저 전남지사, 광주시장 함께 열심히 뛰어야 될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이제 호남 청년들에게 희망을 줘야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호남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나눌 수 있는 문화적인 소통 공간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호남 청년 문화센터를 제가 거점별로 두고 거기서 일부 프로그램, 예를 들면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은 호남 청년 정치 아카데미 같은 프로그램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사님 아까쯤에 설명하신 것처럼 도지사를 하시면서 굉장히 큰 성과를 내셨던 것도 이제 객관적으로 지표가 나와 있는데 자 이것이 조금 부족했다. 만약에 재선이 되면 이 부분은 좀 더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분야는 좀 혹시 뭐 염두에 두고 계신 거 있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뭐 추진 중에 있지만은 쉽지 않는 과제다 이렇게 많은 도민들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전라남도에 의과대학을 유치하는 거 우리 도민들의 한결같은 30년 된 염원인데 이제 의정협의체에서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은 다루자 이렇게 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결국은 윤석열 정부로 넘어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이 부분만큼은
코로나 이후에 공공 의료 확충이 얼마나 필요한지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반드시 다뤄야 된다. 또 다루어야 다룰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의과대학이 없는 전라남도 같은 이런 지역에 가장 우선해서 국립 의과대학이 설치돼야 된다는 것을 정부하고 강력히 요청하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제가 4월 6일 날 대통령 면담을 했을 때도 이 부분을 소상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전남에 의과대학이 신설이 필요한지 그리고 또 경북에도 사립의과대학이 있지만 의과대학 역할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경북에도 이런 그 요청이 이렇게 도민들 요청이 한결같은 요청이 있는데 사실은 의과대학 증원보다는 이렇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신설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는 그런 건의를 강력히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은 우리 도민들의 한결같은 염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앞으로 저희들도 추진을 해보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제 곧 6.1 지방선거가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전라남 도민들에게 또 유권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김영록은 지금까지 열심히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일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를 내겠습니다. 저 전남도지사 저 김영록 후보만 또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22개 시군 다 같이 혼연일체가 돼서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 김영록이 우리 민주당 시장 문수님들 좋은 분들 잘 뽑아주시면은 호흡을 맞춰 손과 손을 잡고 22개 시군 발전 그리고 전라남도 대도약 행복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 잘하는 도지사 후보, 추진력 강한 도지사 후보, 약속은 꼭 지키는 도지사 후보, 현장에서 답을 찾고 우리 도민 한 분 한 분에게 힘이 되는 도지사 후보, 저 김영록을 믿고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록 민주당 전라남도지사 후보의 말씀을 들으니 지역 발전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시고자 하는 일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김영록 후보와의 대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